수능일인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더욱더욱 떨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은 새벽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에 충청 이남 내륙에서는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낀 상태입니다. 내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 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해안 지방과 강원 산간, 또한 경북 산간에는 강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